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변함없이 능이 산행을 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능이가 저희 마음과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할지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의 첫 능이를 발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자라고 이 옆에도 이렇게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능이 산행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는지는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자락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영상 찍을 땐 아주 많이 신경을 써야 되죠. 와, 어이구, 여보세요. 입을 잘 덮고 예쁘게 자라고 있는 참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주변을 살펴보니 이렇게 또 예쁜 모습으로, 아이고, 잘 자라고 있죠. 와, 고맙습니다. 색상이 이렇게 하얗고 사이즈가 작은 것은 날씨가 지금 상당히 더워요. 다시 여름이 돌아오는 것 같이 더웠기 때문에 능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이미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색상도 이렇게 하얗고 버섯은 이미 말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히 몇 개 채취를 해야 되겠어요. 능이를 따다가 가끔 이렇게 맛있는 버섯, 밀버섯을 만나죠. 보너스입니다. 정말 맛있는 버섯. 능이는 능이대로 맛있지만 이 밀버섯은 밀버섯대로 그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특별히 좋아하는 버섯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맛있는 밀버섯 또 세 개가 한꺼번에 자라고 있습니다. 밀버섯의 특징, 하얀 밀가루, 뽀얀 밀가루가 뿌려져 있는 듯 하지만은 갓 윗면에는 비가 내려서 떨어진 빗방울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많이 가물어서 그런지 밀버섯 기둥 크기가 상당히 작아요. 그래도 기둥 단단한 것을 보면은 밀버섯은 정말 맛있는 버섯이죠. 자, 밀버섯 군락을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밀버섯이 한꺼번에 자라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엄청난 군락도 아니죠.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 한 10배, 20배 이상 많이 자라던 것이 이곳 지역이었으니까요. 자, 멋지게 자라고 있는 밀버섯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밀버섯도 줄을 맞춰서 잘 자라고 있죠. 자, 능이를 하나 또 봤습니다. 역시 사람이 많이 다닌 곳은 사각지대를 찾아서 다녀야 돼요. 자, 보세요. 능이가 아주 솔창게 크네요. 감사합니다. 이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작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아, 보이죠? 이후에도 이렇게 여기까지 또 주변을 또 잘 찾아봐야 되겠죠. 와, 이게 사각지대의 묘미입니다. 아, 이곳에는 말채나무, 즉 빼빼목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삼형제가 있네요. 빼빼목, 즉 신선목이라고도 하며 말채나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이 나물을 달여서 먹으면은 뚱뚱한 사람들이, 특히 비만인 사람들에게 뱃살을 빼게 해주는 좋은 산야초로 널리 각광을 받던 나무이기도 하죠. 자, 그럼 또 다음 산행지로 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상당히 길이 험하고 가파러서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평지 같은 곳은 거의 없어요. 이런 너덜지대도 지나다녀야지 능이도 만나고 여러가지 산야초도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상당히 덥습니다. 아, 능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까까절벽으로 비탈길인데, 아, 이거 보세요. 능입니다. 아주 예쁘죠? 감사합니다. 야, 주변 자락을 또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이구, 어이구. 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재미있는 버섯 산행을 마치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욱 재밌는 버섯 산행, 버섯 여행을 하도록 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